콤마야? 이름이 콤마? 네네. 점이야? 콤마네, 점이. 헬로우, 뭐야, 웨브야? 이거 독일어 아니야? 이게 왜 발음이 나거든? 내가 독일 돈에 살다 왔잖아. 저게 왜 발음 나는 거야? 레브의 레브. 독일어로 레브라고 있는 것 같아. 이건 알로고, 독일어로. 이거 독일어 같아, 느낌이. 저 점두개가 왜, 우리나라 왜 발음 나거든. 발음 까다로운 거야, 저거. 어려워, 저기. 여기 듣고만 있다니. 이 독일어 같아, 느낌이. 아, 네, 스웨덴어고요. 스웨덴어? 나뭇잎이라는 뜻이에요. 봐, 난 이제 독일어를 읽었어, 저거를. 아, 공기청정기가 지금 아, 여기가 나뭇잎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되어서 제품 이름이. 그 우리나라 게 아니네. 아,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고요. 디자인만 덴마크요? 덴마크 이번에 월드컵 떨어졌어. 어제 떨어졌다 하더라고. 안녕하세요. 집 보는 거야 지금? 유랑이라고 있는 거야 저기? 네. 안녕하세요. 내가 지금 보는 거야. 아, 여기 강남이구만. 아, 강남에서 해야 돼 이거는. 딴 데서 하면 인정 못 받아. 내 말이 맞지? 강남에서 해야 돼. 아, 이게 스킨 정도인 거 보다 톤인 거 보니까. 맞아요. 저희가 스킨케어 위주의 브랜드인데, 이제 뭐 로론이라든지 아로마 룸 스프레이, 뭐 로론 이런 종류도 많아요. 여기는 제품이 좀 좋은 거 같다. 네, 느낌이. 유기농 스킨케어. 야, 이거 유리인데, 이거. 네, 유리예요. 유리. 보관하다 깨져버리면 영원히 사용하는데 제품 못 쓰는 거 아니야? 그래도 플라스틱으로 주가 되니까요. 아, 이건 플라스틱인 거 같다. 아, 이건 알루미늄. 알루미늄? 네. 야, 그 깨지진 않겠네. 야, 이거 유리면 근데 깨져버리면 저 못 쓰잖아. 아~ 그런 단점이 있다고. 사람의 머리에 이게 되거든? 튼튼해요. 튼튼합니다. 굉장히 튼튼하게 만든 거. 그런 거요? 네. 이건 뭐 비누야? 뭐야? 네, 비누예요. 직접 만든 비누. 야, 하도 보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안 돼. 내가 전시장만 20년 넘게 다니던. 아, 정말요? 내가 유튜브 몇 개 운영해. 우와, 저희 많이 떨어졌다. 아유, 떨어졌다. 네, 설명을 할래, 그러면?